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화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솝우화가 있다. 그렇죠? 자, 이솝우화라고 할 때, 이 우화의 우자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좀 깊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자는 이렇게 쓴다. 우화, 말은 많이 하는데, 우자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한자로 보면 우는 붙인다, 붙이루. 자, 붙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뭐 편지를 붙인다, 여기서 적으로 보낸다, 그렇죠? 또는 어디에 붙여 먹고 살고 있다, 뭐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막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 붙인다. 그리고 또 어디에 머무른다, 어디에 머무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머무른다는 것은 이제 진면자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산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자, 화는 이제 말씀화다, 말씀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붙일우라는 것은 진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사는데 무엇이 이것이 긴꼬리 원숭이 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체가 정확한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막 일반적으로 긴꼬리 원숭이나 나무 늘보 등의 뭐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집에 가서 어디 살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 막 그런 의미로 다 보겠습니다. 화는 이제 말씀이다. 말씀은과 혀다. 원래 이 옛글자는 혀가 아니지만은 일단 쉽게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리된 글자가 혀설로 나와 있으므로 혀로 말을 한다, 혀를 움직이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일 우, 머무를 우, 그게 말이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국어사전을 보니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보통 어떤 이야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소재를 하고 주제가 되고 하는데 어떤 인격화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사람으로 빗대어 의인화하여 한 이야기를 우화라 한다. 그러면 이 우에는 뭔가 다른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빗대어서 얘기했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솝 이야기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이래 되는데 또 다른 조금 글자와 맞춰서 설명한 내용을 보니 딴 사물에 막 여기에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이다 그렇죠? 빗대어서 빗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빙 둘러서 그렇죠? 빗대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할을 맡겨서 사람의 역할을 어떤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에게 인간이라 하고 인간의 역할을 맡겼다 그런 얘기죠. 맡겨서 교훈적 풍자적 내용을 엮은 이야기다. 어떤 역할을 맡긴 이야기다. 예. 인간의 역할을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 사물에게 맡겨서 하는 이야기다. 그것이 우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타내는 이제 어떤 기법을 우화법이라고 한다. 풍류법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풍자해서, 그것도 빗대어서 풍자해서 전곡을 찌르는 비유하는 것은 이제 풍류법이다. 자, 앞에서 딴 사물에 빗대어서 또 역할을 맡겨서 여기서 역할을 맡긴다는 게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우자에는 맡긴다는 뜻이 있다. 우에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붙인다, 보낸다, 편지를 붙인다처럼 뭘 보낸다. 그러면서 보내게 되면 맡기게 되죠. 위탁하게 되죠. 네. 그리고 막 붙어 산다, 임시로 산다, 남에게 의지하여 산다, 일시적으로 머무른다. 특히 객지에서 머무른다. 막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맡긴다는 것이죠. 사물에게 사람의 역할을 맡겨서 하는 이야기가 우화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말은 실제로 예전부터 우리가 쓰던 것이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이라는 책을 보니 이 우화란 말은 1922년 6월 1일자 개벽이란 잡지 제24호에 하물레트, 햄릿을 얘기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하물레트라는 이 글에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일단 이 사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자, 앞에서 이제 이런 우화의 대표적인 것이 이솝우화다. 그렇죠? 이솝우화다. 이솝우화에서 제가 잠깐 살펴보니 1896년에 사용한 우리나라 소학교 교과서에 이솝우화 이야기가 몇개 실려 있는데 그때는 우화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1908년에 윤치호가 우스운 소리,
우승운소리의 준말이다. 우승소리에서 이소무화중 70여편을 묶어서 한글로 번역 출판을 했는데 이때도 우화란 말은 나오지 않고 우승소리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짐승에다가 사람의 역할을 부여했으니 좀 우습게 보였는지 아니면 내용 전체가 좀 우스운 막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죠. 풍자를 했으므로 막 그래서 붙였다. 그래서 이 이솝우화를 일본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솝우화라고 쓴다. 중국에서는 이솝 우언이다. 화라고 하지 않고 은으로 쓰고 있다. 막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자를 쓴 것 중에 또 가끔 쓸 수 있는 것이 우이다. 예, 우이 뜻 있자죠.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 그런 것을 우이라고 한다. 예문을 보면 이솝 이야기는 여러 가지 우이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전달한다. 막 직접적으로 딱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 에 둘러서, 빗대어서 얘기하되 특히 그것도 동물을 빌려서, 그렇죠? 동물을 빌려서 막 하는, 막 그런,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이라고 한다. 이것을 또 다른 문학 용어로 보면 알레고리라 한다. 알레고리. 알레고리란 말은 그리스 말, 알레고리아. 달리 표현한다. 그렇죠? 이솝우화에도 보면, 뭐, 인간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동물을 통해서 달리 표현한다. 막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알레고리라 한다. 막 알레고리란 말을 또 다시 제가 찾아보니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비유법을 알레고리를 한다. 예를 들어 이솝우화처럼 아예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은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은유, 그렇죠? 은유가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 어떤 구사되는 표현 기법인 반면에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은유로 되어 있는 것. 거기서 해서 은유와 좀 차이 난다. 그것이 알레고리다. 말하자면 이솝우화가 같은 것은 전체적인 어떤 알레고리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표현 기법의 하나다. 그렇죠? 여기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그리스에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상의 인물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때에 이러한 개념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제가 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자 쓰는 낱말 중에 우거라는 낱말이 있다. 보통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이 낱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사전에 보면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서 산다. 이 우자에는 임시로 사는 것, 특히 객지에서 또는 타향에서 임시적으로 사는 것을 우거라고 한다. 그리고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낮추어서 우거, 막 누추한 집이다. 막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성경에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 86번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부터 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이것을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꾼 것이에요. 개역개정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7번이나 남아있다. 그래도 많이 줄었죠. 자,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0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여기는 다른 나라,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우거 임시로 살기 위해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것을 개역개정이라는 것에 보면 거류하려고 우거가 이제 거류로 바뀌었다. 거류라는 낱말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쉽다.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를 민단이라 그러죠. 민단. 근데 예전에는 거류민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거류가 지금은 빠져있는데, 거류민단.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데, 임시로 살고 있다. 영원히 정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거류민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류가 빠졌습니다만, 이런 낱말로 쓰였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볼까요? 긴 꼬리 원숭이.
사실은 정체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리석다라는 막 그런 동물로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막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사람 인을 합치면 짝을 얘기한다. 우상할 때 우상, 우상숭배 또는 뭐 이렇게 할때 이제 우상이다. 또는 저 아이돌, 나의 우상이다. 아이돌 같은 존재. 그때 이런 것이다. 토우라면 흙으로 만든 인형을 얘기한다. 예. 배우자, 그렇죠? 짝배짝, 또 짝배짜죠? 나의 짝이 되는 사람을 배우자. 우연이라고 할때 들어가 쓴다. 그리고 짝받침을 넣으면 만날 우다. 조우한다. 그렇죠? 조우한다. 우연히 만난다. 어떤 대우를 한다. 어떤 경우, 막 이렇게 쓴다. 아래에 마음심을 넣으면 이제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어리석을 우. 우문현답이다. 우문현답.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아주 현명하게 하는 것이 우문현답이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나간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다. 만우절을 할 때도 이렇게 쓴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 뭐 일단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부변을 넣으면 모퉁이다. 한 모퉁이. 맞자.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일우라면 막한 모퉁이다. 한쪽 모퉁이다. 우주라면 내 모퉁이. 그렇죠. 내 모퉁이에 세운 지둥을 얘기한다. 막 이렇게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불초를 얹으면 일만만입니다. 사실 이것은 긴꼬리 원숭이가 아니라 일만만자 이거는 전갈의 모양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막 글자 모양 같다. 만사 모든 일, 만일 만에 하나 뭐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기성음자를 넣으면 일만만에 갈여자 간다 이렇게 마모가 되도록 간다. 근데 낱말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지금 쓰는 낱말은 거의 없다. 여기에 힘력자를 넣으면 힘쓸 여다. 장려한다, 격려한다. 돌석자를 넣으면 숫돌려다. 이 간다는 뜻이죠. 숫돌려다. 가는 돌이다. 여석이라면 이제 막 숫돌이다. 막 그렇게 되겠죠. 별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낱말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여산면, 논산 옆에 여산이 있죠. 여산. 여기도 여산이다. 아, 이 부근에 있는 어떤 산에서 숫돌 재질이 많이 나왔구나라는 걸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근에 있는 어떤 산에 막 숫돌 재질이 났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만만에 짝받침을 붙이면 멀리 간다. 멀리 갈매. 매진한다. 매진한다.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 꾸준히 뭘 하는 것을 매진한다. 그렇죠? 공부에 매진했다. 뭐 사업에 매진했다 할 때. 그때 멀리 갈 매진이다. 앞으로 나아간다. 고매하다. 아주 높고, 이것도 높다. 높고 뛰어나다. 아주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 네, 그렇죠? 막 이런 낱말을, 이런 낱말 자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글자는 쉽지 않다. 네. 화자는 이제 말한다. 이므로 사람의 일상이 말로 많이 함으로 낱말이 굉장히 많겠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만. 대화. 예. 마주 보고 얘기한다. 담화다. 회화다. 그렇죠? 일화, 여기서 숨는다는 뜻이에요. 숨은 이야기, 숨은 이야기. 비화도 막 숨은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렇죠? 신화다. 백화다 하면 막 중국의 어떤, 중국말,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 말을 백화라고 한다. 그렇게 쓴, 구어체로 쓰는 문장을 백화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화두를 던진다. 막 이때 이야기의 첫머리다. 머리 두자 첫머리다.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거. 자, 지금의 무엇을 화두가 어떠냐? 어떻게 보면 이슈를 얘기한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제의 중심이다. 또는 이제 원래는 불교 용어다. 불교의 선언에서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런 것. 어떤 것을 화두로 잡고 그것만 이렇게 아주 깊이 파고든다. 막 그렇게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화란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이 쓴다. 신 자체가 별도로는 없다. 중국에서는 앞에 잠깐 봤습니다만 우화라고 하지 않고 우언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언이라고. 네, 오늘 우화, 우의, 우거. 여기에다가 역할을 맡겼다. 역할을 임시로 맡겨서 만든 이야기다. 그렇죠?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네. 우거도 어디에 외국이나 다른 지방에서 임시로 사는 것이다. 임시로 맡겨져서 으탁해서 사는 것을 우거라고 한다. 막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